고기 안 좋아하는 나한테도 아주 딱인데? 야! 지기네. 또라이들, 또라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햇볕이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좀 따뜻하게 캠핑을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여쪽지역은 안산 쪽으로 캠핑을 왔거든요? 오늘은 새 텐트가 있답니다, 여러분. 바로 짜란! 이거 제가 전부터 써보고 싶었던 텐트인데 이게 지금 부피는 진짜 굉장히 큰데 생각보다 엄청 가볍거든요? 이거 새 텐트 한번 피치해보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이 손 좀 제발 장갑 좀 끼라 그래가지고 오늘은 까먹지 않고 장갑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도 피치할 건데 여기 눈이 왔네? 제가 요거 예전에 우중캠핑 때 한번 사용해 본 적 있는 브랜드거든요? 요거 헬로스 브랜드예요. 여기서 진짜 너무 신박한 텐트가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써보고 싶었던 텐트를 지금 써보거든요? 아니 우리 또랑이들이 진짜 나 동계 때 맨날 너무 추워 보이니까 제발 동계 텐트 따뜻한 거 막 사라고 막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따뜻한 거 가지고 왔어. 일단 이거 그라운드 시트거든요? 그라운드 시트를 먼저 깔고. 와, 이런 소재의 텐트 나 처음 봐. 텐트가 아니고 이거 패딩 아니야? 패딩 이불 같았고. 진짜. 아, 이거 진짜 이불. 와, 텐트 소재 진짜 신기해. 여러분, 이거 패딩 텐트거든요? 진짜 패딩 같이. 되게 폭신폭신하고 엄청 두툼하면서 가볍거든요? 이거는 세핑 볼때. 오, 풀때 되게 가볍다. 이거 새 거라 그런지 지금 볼때 넣는 게 생각보다 되게 빡빡하네. 아, 힘들어. 힘들어. 새 거라서 볼 때가 너무 뻑뻑해요. 헤헤, 냥이들 놀러 왔어. 거기 상자 같으니까 들어가는 거야? 귀여워. 텐트 따뜻해 보이니까 놀러 왔어? 귀여이. 이게 풀때 끈인데 여기 진짜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 풀때 끈 이렇게 나오는 거야. 끈 얘야. 텐션만 좀 이렇게 짱짱하게 주면 될 것 같은데? 오, 진짜 신기해. 텐트 소재 봐. 뭐가 이렇게 빵빵하냐? 여기 구성품 중에 여기 까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무슨 약간 패딩 같은 그라운드 시트 느낌인데? 근데 이거 안에다 깔면은 엄청 따뜻할 것 같은데, 이거? 어차. 진짜 여기 아래도 엄청 폭신폭신하게 섬이 차있네? 진짜 신기한데? 옆에 창문도 뭐가 엄청 많거든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와, 여기 창문은 우레탄인데? 여기는 천장도 문이 이렇게 두 개나 있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그냥 깔았는데도 되게 폭신폭신하네. 침낭 지금 눕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뭐예요? 개방가? 천장도 뚫리고
양옆에 두고 개방감은 진짜 미쳤네. 아, 오늘은 이거 1인요 자충 매트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자충 매트가 너무 커가지고 텐트 꽉 차면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텐트가 커가지고 방석 좀 할 필요 없었는데? 어차. 어차. 오늘은 그릇들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거 랜턴거리도 아 랜턴거리네 행어도 가지고 왔거든요? 아이 추워가지고 내가 얼었나봐요. 자. 짜로! 여러분 저 테이블을 하나 샀어요. 이거 알리에서 제가 한 달 전에 샀던 건데 왔거든요? 근데 좀 이제 백패킹도 아니거나 좀 간소하게 갖고 다닐 때 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좀 특이해 보여서 하나 샀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빼면은 여기 이렇게 다리를 걸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또 랜턴 걸 수 있는 거리예요. 여기다가 왠지 랜턴 걸면은 오 딱이야 딱 랜턴 거리. 하나는 여기다 걸고. 아 오늘 좀 따뜻하게 쓰려고 등유난로 대신 요거 쓰려고요. 자, 아 날 추워가지고 난로는 진짜 완전 필수템이에요. 이거 돌 갖고 왔는데 그게 너무 낮아가지고 울퉁불퉁해서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오늘 연통을 엄청 짧은 거 가지고 왔어요. 원래 기존에 쓰던 거 2m짜리는 너무 크고 또 안 쓰자니 이게 계속 화물하고 역류해가지고 연통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짧은 연통 작년에 분명 샀었는데 어딘지 못 찾아가지고 진짜 한참 찾았잖아요. 저 오, 길이가 아주 딱이구만. 우와, 잠잠가방. 와, 정리 다 하니까 이제 해가 지었네. 어, 추워. 어, 일단 불부터 씹혀나와서 몸을 좀 데워야겠는데? 어차. 짜란! 이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사탕이 아니고 차커즈예요. 이렇게 봉지채 쓸 수 있는 이제 캔디 차커즈라고 뭔가 새로운 게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거든요? 진짜 생긴 것도 뭔가 캔디처럼 생겼어. 과연 잘 붙는지 궁금한데? 오! 신기해. 이런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잘 타거든요? 오 이거 차커즈 진짜 잘 타는데? 와 날이 진짜 춥긴 춥나 봐요. 불 생각보다 엄청 잘 안 붙네? 아 벌써 시간이 5시가 넘었어요. 역시 5시가 넘어야 껌껌해졌구만. 불을 켜고 아 따뜻해. 아 날씨 진짜 추워요. 장난 아니야. 오늘 이거 또리스 사이즈 이거 M 사이즈거든요. 제가 원래 L 사이즈는 좀 펑퍼짐하게 입을 때 좋아하는데 오늘은 조금 날씨가 더 추운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핏하게 입으려고 오늘 M 사이즈 입고 왔어요. M 사이즈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리스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우리 또라이들.
아, 잠깐 추워가지고 여기 텐트 안쪽으로 지금 살짝 핏이 났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따뜻하니 좀 괜찮은데? 이 텐트는 그래도 동계 때 좀 주력으로 쓰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원단도 도톰하고 따뜻해. 뭔가 텐트 촉감도 뭔가 따뜻해. 오늘 고기 구워 먹을 거거든요, 오랜만에. 근데 제가 좋아하는 소고기 구워 먹을 건데 바로 정체는 짜로!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이런 거? 이거 속꼬리거든요, 속꼬리? 속꼬리를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구이를 먹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사봤는데 이게 맛이 무슨 맛인지 되게 궁금한데? 진짜 속꼬리인데 엄청 얇아요. 고기랑 먹으려고 맛소스 갖고 왔거든요? 이거 찍어 먹어야지. 오, 고기가 얇아가지고 엄청 빨리 잘 구워진다. 이것도 한 겹인 줄 알았는데 두 겹들이었어. 엄청 얇구나, 고기가. 대박. 아, 한번 고기를 먹어보도록 할까? 이것 봐요. 속꼬리 진짜 구이야. 너무 맛있는데? 엄청 고소하고 엄청 담백한, 엄청 부드러운데? 이거 진짜 별미다. 얇아가지고 먹기에도 부담이 없고 고기 안 좋아하는 나한테도 아주 딱인데? 제가 이거 500g밖에 안 샀거든요? 아, 2kg는 사왔어야 했나? 제가 딱히 소금이랑 이런 간을 안 했는데도 그냥 간이 돼 있는 것처럼 엄청 맛있는데? 맛있어. 아, 형 살 것 같아. 고기 굽는데 옆에 양이 씨 놀러 왔는데? 고기 냄새 쥐또 기가 막히게 맡고 왔구만. 지금 두 번째 판째 지금 굽고 있거든요. 두 번째 판 고기도 아주 잘 구워지고 있고. 진짜 빨리 익는다. 원래 겨울에 여러분 날씨 추우면 고기 진짜 빨리빨리 안 익거든요. 이렇게 얇은 고기가 짱이야. 저기 패딩 텐트 위로 고양이 올라왔는데? 따뜻한가 봐, 저기가. 텐트가. 야! 야! 텐트 무너지는 거 아니야? 얘네들 계속 놀이터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지금 두 마리가 지금 난리가 났어. 맛있겠다. 두 번째 판도 노릇노릇. 아, 발 시려. 따뜻해. 진짜 발이 제일 시려요. 부드럽고 좋은데 단점이 있다면 가운데 이런 식으로 뼈가 있어가지고 뜯어먹은 게 엄청나게 많지 않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내 맛은 진짜 엄청 맛있어요. 끝나가요, 2023년이. 이제 몇 밤만 자면은 이제 나는 한 살 더 늙는 것인가. 아, 진짜 올해도 진짜 빨리 간 것 같아요. 올해도 진짜 뭔가 한 것도
더 많았던 것 같고 또 저는 진짜 올해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또라이들 만났던 거 만나가지고 이제 소통도 하고 이제 맨날 이제 채팅으로만 이제 글로만 소통하다가 실제로 본 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도 굉장히 뜻깊었고 뭔가 여러모로 되게 행복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진짜 아 내년에는 진짜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진짜 너무너무 기대돼요. 일로 와. 고기 먹어. 자. 구경하던 애가 있어가지고 네 연말이는 같이 나눠 먹어야지 나만 돼지 될 순 없지 맛있어? 자. 상자님 이렇게 하나하나 줘야 먹어 여기 있는 거 절대 안 먹어 눈 여기요 이제 몇 개 없어요 이제 없어 얘 다 먹었어 없어 없다 이제 없다 끌 없어 맛있지? 이거 소고기야 아 밤 되니까 지금 너무 추워 여기 지금 패딩 텐트 안에 이렇게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빨리 국물 요리를 끓여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먹을까봐요. 제가 이틀 저번 캠핑하고 저번 캠핑 때도 엄청 고생했어가지고 오늘은 좀 오늘만큼은 좀 따뜻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짠! 제가 이거 골뱅이 지금 씻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골뱅이하고 이거 어묵하고 넣어가지고 골뱅이 어묵탕 끓여 먹을 거예요. 여기다 무하고 넣고 이게 다른 이제 먹는 캠퍼분들도 많이 드시길래 좀 궁금했던 백골뱅이 어묵탕이었는데 이게 배송이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못 시켜 먹다가 이번에 조금 미리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딱 맞게 와가지고 아 이제 이놈의 고양이들 진짜 방금 머리 누가 때렸는데 너냐? 왜 계속 여기 올라오는 거야 얘는 진짜 미치겠네 정말. 이거 텐트 찢어지는 거 아니야? 내 텐트? 얘들아 이거 새 텐트야 이거 비싼 거라고 제발 내 텐트 찢지 말아줄래? 여기다 어묵도 미리 담가놓고 야 너한테 진짜 야 텐트야 지금 거의 꺼졌어 이거 봐요 텐트가 지금 푹 꺼졌어 알고 있어? 이놈들! 이거 이제 밥 줬으니까 이제 무섭지도 않아. 도망은 안 가, 이제. 야! 야! 나 지금 서 있는, 앉아도 있어야 될 거야! 아, 맛있겠다. 너무 추워가지고 얘가 파글파글 끓진 않거든요? 그냥 먹어야 되겠어. 우와. 환기할 수 있는 구멍 빼고 지금 문 닫아놨어요. 이게 지금 요거 히터 엄청 요만큼 작잖아요. 근데 제가 보통 이렇게 작은 히터 텐트에 몇 번 써봤었는데 사실 진짜 키나 만화였거든요? 정말 이거 뭐 그냥 진짜 아주 조금이라도 따뜻한 기운을 살짝 돌게끔 그냥 했던 거였는데 이게 확실히 온도가 아 이게 팬터 하나만 켜도 안이 좀 많이 후끈후끈해지네 이게 열 손실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봐요 오 좋은데? 짠! 이게 뭐더라? 약주였나? 아 이거 약주거든요? 이거 그 예전에 팬미덕 때 또랑님께서 한 사주셨던 거였는데 요거를 먹어보려고요 약주인데 이거를 계속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약주에다가
이거 어묵탕 먹으면 아주 딱 좋겠구만. 요거는 알코올 15% 정도 되거든요? 냄새 좋은데? 우와, 완전 내 취향인데? 어디 한번 맛을 봐볼까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여기다가 골뱅이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완전 맛있어. 짠. 아, 따뜻하다. 와, 텐트 안 진짜 역대급 따뜻하다, 여러분. 제가 텐트에서 증은알로 피는 것보다 진짜 훨씬 따뜻한데? 장박을 이런 텐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텐트로 좀 큰 게 있으면 좋겠는데요? 와, 아, 따뜻해. 너무 좋다. 와, 이렇게 따뜻한 캠핑 처음인 것 같은데? 와, 대박. 카메라에 지금 온도가 높다고 지금 경고등 하나 떴거든요? 대박이야. 온도 너무 높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근데 제 얼굴도 지금 엄청 빨갛거든요? 이렇게 덥다고? 오, 이것 봐. 가열됐대. 여름에 그 경고등 뜨는 건 봤는데 겨울에 경고등 뜨는 건 처음 봤어. 대박인데? 여기 윗공기는 엄청 훈훈하거든요. 여기 아랫공기는 조금 차긴 한데 윗공기가 되게 훈훈해가지고 아, 그래서 계속 꺼지나 봐요. 대박이다. 맛있어. 진짜 이거 어묵 엄청 맛있어요. 들어있는 진짜 골뱅이도 진짜 맛있는데 간장 찍어서 국물이 진짜 엄청 진국이에요. 아, 이 맛이야. 아주 좋구만. 기분이가 조그만 맛이 아주 조그만. 아, 아주 딱이에요. 연말은 역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먹으면서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쉬는 거. 약주 지기네. 괴산 약주 지기네. 먹다 보니 힘들어. 역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먹는 것도 에너지 소비가 된답니다. 이게 누워서 이렇게 밥상이 이렇게 하늘에 있는 그런 발명품은 없나?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찮아, 앉아 먹는 것도.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따뜻한 데서 또 먹다 보니까 시원한 게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장작 불 꺼졌는데 장작 불 다시 켜놔야겠어. 이거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거 진짜 잘 쓰고 있었는데 이거 한 세네 번 쓰니까 이제 없어요. 나중에 이거 한 번 더 사야겠는데? 이게 불이 잘 붙거든요. 제가 불을 살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SNS에서 봤는데 이거 여러분 마시멜로예요. 이 케이크 같은 게
여기 겉에가 마시멜로고 여기 안에 아이스크림이 들어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구워먹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아, 이 아이스크림 마시멜로. 아, 근데 이게 지금 마시멜로가 좀 녹았네? 이게 원래 딱딱하게 받쳐줘야 되는데 너무 녹아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아, 이거 어떻게 굽지? 아, 곧 떨어질 것 같은 비주얼인데? 망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굽는 거예요. 이게 아이스크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녹지 않은 선에서 겉에를 익혀줘야 돼. 아, 이게 아닌데 비주얼이. 아, 비주얼 완전 망했어. 안 되겠다. 이거 내일 먹어야겠다. 이거 밖에다 두면은 내일 꽁꽁 얼겠죠? 이렇게 야외 돌면 꽁꽁 얼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거 기모 목재 한 개만 입었거든요. 이거 하나만 입어도 여기 안에서 충분히 따뜻하게 잘 만큼 온도가 괜찮아요. 오늘도 이거 또리스 베개로 만들려고요. 이거 M 사이즈인데 M 사이즈나 L 사이즈나 베개가 엄청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M하고 X라지는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아, 근데 여기 지금 계속 있으면서 드는 게 진짜 결로가 1도 없네? 진짜 텐트가 엄청 뽀송뽀송해요. 이게 여기가 막 메쉬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가? 근데 이게 메쉬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가 봐. 엄청 뽀송뽀송하네? 요 근래 계속 날씨가 너무 추웠어가지고 꿀잠을 계속 못 잤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맨날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니까 근육통이 지금 거의 한 3주 때 가시질 않아가지고. 오늘은 근육통 없이 한번 자보자 신도야. 아, 급바. 이 텐트 아침인지 밤인지 모를 정도로 안막기 장난이 아닌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아침인데 아침인지 몰랐어요. 와, 랜턴도 적고 내 가방. 와, 화목난로에도 눈 잔뜩 쌓이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완전 겨울왕국이다, 겨울왕국. 아니 근데 이게 눈 오는 소리가 텐트에서 안 들리더라고요. 이거 무슨 방음효과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원래 보통 눈인데 비는 떨어지면 턱턱턱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얘가 안 나가지고 잘 모르다가 새벽에 잠결에 이제 잠깐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눈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다 말겠지 했는데 이렇게 많이 왔다고? 그래도 새벽에는 신발을 들여놔가지고 얘는 눈에 안 파묻혔어. 다행이다. 텐트에 이렇게 점박이 형태로 눈이 지금 있는데 이거 그래도 방수가 좀 된다 그랬거든요. 생활방수나 이런 거 돼가지고 안에 물이 들어오진 않았어. 눈 다 털어야겠다. 세논의 발자국 남기는 거 너무 좋아. 아, 이쪽으로도 눈이 흥건이에요. 봄에 내 똥이도 눈 폭탄 맞았디야. 난리가 났네. 또랑이들 사랑해요. 아침부터 기분이가 매우 좋구만. 눈 공기 상쾌해요. 이 첫 화제가 대박이요. 와,
꿈의 테이블 눈투성이요. 오, 이제 불 붙었다. 오, 저 차까지 진짜 짱이야. 아침을 준비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아침 그래도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만둣국 먹으려고요. 이거 제가 곰국을 이거 얼린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얼음이야, 얼음. 이 얼음을 보자. 녹을까? 쟁일 걸리는 거 아니야? 장작을 좀 더 추가해야겠어요. 화력을 좀 올려놔야지. 여기에 만두 가지고 왔거든요. 만두, 내가 좋아하는 비비고. 화력이 괜찮아가지고 그런가? 생각보다 빨리 녹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진짜 눈 진짜 갑작스럽다. 왜냐면 제가 어젯밤에도 날씨를 확인했었거든요, 예보에다가. 또랑이들이 뭐 수원 쪽에 눈이 온다 그래가지고, 아 여기는 뭐 수원도 아니니까 눈이 당연히 안 올 줄 알았는데 예보 진짜 하나도 안 맞았어요. 눈 표시도 비 표시도 전혀 없었는데 지금 눈이 온 거예요, 여기. 오, 다 녹았다. 만두 넣고. 이렇게 파도 소금에서 가지고 왔거든요? 파하고 여기에다가 소금도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부추를 저번에 쓰고 남은 게 있는데 이거 잔반 처리하려고 그냥 부추를 넣으려고 가지고 왔거든요? 부추탕인겨? 막 빠글빠글 끓진 않거든요, 날씨가 추워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 또 만둣국을 먹어줘야지. 익었다, 익었어. 맛있어, 맛있어. 만둣국에 부추 넣는 거 좀 신선한데? 부추 넣으니까 맛있어요. 고사리 같네, 고사리 같아. 여기 주변이 따뜻하니까 지금 여기 주변에 잔디만 지금 녹았거든요? 이거 봐요, 여기 주변 잔디만 놓고 나머지는 다 눈밭이요. 근데 이렇게 올려놓고 먹으니까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가 있어서 그건 너무 좋다. 아, 이거 햇반 가지고 올걸. 아, 이거 국물 밥 말아 먹어야 되는 국물인데? 아, 마지막 만두. 아, 뜨거. 와, 어제 못 먹은 나의 아이스크림. 아, 꽁꽁 잘 안 오나 봐요. 아이스크림 몰롱몰롱해. 몰롱몰롱하지만 그냥 이대로 구워볼게요. 오늘은 어떻게든 먹어야겠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진짜 막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굽기 너무 개똥 같네. 아, 이 토치를 가져왔어야 했는데. 에이씨, 이걸로 왜 어림도 없어. 아, 안 돼, 안 돼. 못 구워 먹겠다. 에이, 결국 분리됐어. 아, 이거 비싼 아이스크림인데. 그래도 조금은 구워졌거든요. 아주 조금. 그냥 먹어야겠어. 구운 쪽 완전 겉바속 쪽인데? 너무 맛있다. 아침부터 후식까지 아주 야무지게 먹고 가는 거야. 이제 슬슬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와, 이거 눈이 녹으면서 지금 물이 됐는데? 아, 이거.
것 같아. 가방이 크니까 그냥 막 쓰시는 거 좋구만. 이거 나중에 좀 부피 좀 작게 갖고 싶으면은 압축백 같은 거 사가지고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눈 오는 곳에서 연말 잘 즐기고 갑니다. 여러분도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럼 우리 내년에 볼까요? 그럼.